오늘 먹어볼 식당은 CKBG 랩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한강진영 3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바베큐 전문가 유용호 소장님께서 직접 런칭하신 햄버거 가게인데요. 대표 메뉴는 오리지널 치킨버거와 베이컨 치킨버거입니다. 랩길은 4단계로 주문이 가능하고 버거와 함께 먹으면 좋을만한 사이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번호표를 주시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가져다 주십니다. 오픈키친이라 조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요. 햄버거 가게라서 그런지 포장해서 드시는 손님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같이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매장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포장해서 야외 나들이 하면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막 버거를 만드시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깔끔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버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베이컨이 들어간 치킨버거 3단계 맥기로 주문하고 같이 간 지인은 2단계로 주문을 했습니다. 사이드 메뉴도 맥앤치즈볼과 감자튀김, 콘샐러드를 시켜봤는데요. 생각보다 메뉴가 금방 나왔습니다. 아, 입장할 때는 웨이팅을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문하고 한 10분 정도 후에 메뉴가 나왔는데요. 오, 이거 물결무늬 보이시나요? 버거는 오일리한 매콤한 치킨버거 느낌인데 두툼한 치킨과 동시에 적양배추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느끼함을 잡아줘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맵기도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베이컨 정말 짜지도 않고 적당한 훈연에 너무나도 맛있는 베이컨이었어요. 나중에 바베큐 연구소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맥앤치즈볼 2개와 콘샐러드, 맞으면 아쉬울 감자튀김인데요. 콘샐러드야 일반적으로 어디가나 먹는 대중적인 맛이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거는 바로 이 맥앤치즈볼이었어요. 치즈볼 위에 같이 나온 토마토 살사 느낌의 소스를 얹어 먹으면 치즈의 꿀떡함도 느끼고 동시에 토마토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아주 맛있는 사이드 음식이었어요. 지금 보니 또 먹고 싶습니다. 이태원이나 한강진역에 들리실 일이 있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곳입니다. 치킨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인테리어도 힙한 감성이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